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 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게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 왕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시간의 설교로 다윗의 전체 인생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윗은 사울의 그 뭡니까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추방을 당하잖아요. 추방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블레셋 지역으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지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망명을 하게 될 때 이미 그 당시의 숫자가 600명이란 사람이 다윗의 군사로서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거기서 1년 몇 개월을 충분히 살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울 군대하고 전쟁이 앞에 두고 다윗 군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 군대는 빠졌어요. 빠졌고 이제 이 다윗이 빠진 상태에서 블레셋과 그 다음에 이 사울의 군대가 아주 결정적인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길보아 전투라고 합니다. 길보아 기슭에서의 전투. 그래서 이 길보아 기슭에서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은 사울은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 얼마나 비참하게 죽냐면 그 사울의 목과 아들들의 목을 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성문에다가 붙여놨어요. 이렇게까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사울의 어떤 권세가 다 꺾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가 꺾여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태가 됐냐 그러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의해서 운명이 이제 남긴 거예요. 그 아기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좌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그 이제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어떤 그 뭡니까 제국을 통치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 지역 그 분봉왕을 두는 것이 이 블레셋 군대의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군사가 다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풍전등화의 상태가 됐을 때 이 블레셋 왕이 아주 기쁘게 유대 지역을 다윗 네가 통치해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1년 이상을 충분히 블레셋에서 이 아기스에게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고 아기스가 계속 다윗을 보니까 아주 영특하면서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너가 어차피 너 고향이 유대니까 너가 이렇게 분봉왕으로 가서 열심히 해서 세금을 잘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내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생존 능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유대인들이 막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다. 유대인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 블레셋에게 아주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관계도 좋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도 관계가 좋았어요. 오늘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이 왕의 권력이 뭡니까? 친척이란 것이거든요.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이미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다니까 이미 그 아주 환영을 하였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유다 지파들은 그 블레셋이나 아니면은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그 유다 지파 옆에 있었기 때문에 호시탐탐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좀 싸움 좀 잘하는 왕이 우리 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주 싸움을 잘하는 다윗을 분봉왕으로 보내주니까 유다 지파는 막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유다 지파는 그 다윗을 좋아했는데 유다 지파가 아닌 그 유다 지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거리고 있었던 거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울의 그 모든 일가족이 전멸당하는 게 아니라 전몰당하는 게 아니라 그 에스바알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에스바알이란 자가 사울의 어떤 가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존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바알이란 사람과 다윗은 왕위를 놓고 한바탕 결전을 치러야 될 그런 운명이 된 것이에요. 그 남쪽 유다에서는 그 다윗이 이제 헤브론을 중심으로 아주 짱짱하게 이제 있었고 많은 지파에서는 유다 지파를 은근히 견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요 느슨한 연방제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이 잘 됐다 또는 뭐 프랑스 잘 됐다 별로 배가 안 아프잖아요. 일본이 잘 됐다 아 그럼 괜히 배가 아프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적자들이거든요. 가까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친해지기가 가까이 있는 애들은 항상 싸움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두 지파 사람들은 느슨한 연방제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서로를 견제하고 누가 잘 되면은 배아파하는 것들이 바로 지금 열두 지파의 느슨한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고 아유 하나같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다윗이라는 자가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그런 뭐 족보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럴 때 그 에스바알이라는 이 사울의 핏줄이 나타나가지고 야 왕의 계승은 나야 라고 하면서 북쪽으로 딱 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남과 북은 쪼개지기 쉬운 관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남쪽 유다는 다윗을 중심으로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에스바알을 중심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구형이 됐냐면 제일 강대한 나라는 그 블레셋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강대한 나라가 밑에 유다였고 그 유다는 블레셋의 속국이었고 위쪽에 새로운 국가가 나타났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에스바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집권하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강성이고 정말 그 장군이고 싸움에 아주 백전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가면 갈수록 이 좋아지는 데 반해서 북쪽은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년 만에 그 이 북쪽을 다쳤던 에스바알의 가장 신복이었고 그리고 사울의 친척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옛날에 사울의 첩과 사울의 첩과 썸씽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있던 그걸 알았던 이 에스바알이 야 그것은 너가 사울의 후계자가 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남녀간의 애정 싸움이 아니고 너가 사울의 첩을 너랑 또 이렇게 사귄다 그러면 너가 사울의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2년 만에 에스바알하고 아브넬이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난 너랑 안 해 이러면서 다윗한테 와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무혈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다윗이 북이스라엘까지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만들어진 지 2년 만에 사실 전부 다 다윗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윗에게 항복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독주하는 것을 은근슬쩍 마음에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같이 강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두 손 들고 다윗한테 오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통일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서 통일국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임무가 끝나는 순간 남북이 나눠져 버렸던 거예요. 이게 괜히 남북이 나눠진 게 아니고 이미 이들은 아주 그 엉성한 연대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국가 간에 그 지파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북을 딱 통일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남북이 딱 통일되니까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시작. 블레셋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뭐냐? 너 갑자기 왜 땅덩어리가 두 배가 된 거냐? 이렇게 블레셋은 원래 땅덩어리가 좋고 무기가 좋은 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애들이 뭐야? 이거 남북을 다 차지했잖아. 이러면서 다윗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다윗 너 나한테 오든지 아니면 내가 너랑 싸워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봐봅시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해처로 나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유대의 왕도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왕관이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1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 앉으라.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 태성을 갖추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 뭡니까? 5절에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되 우리는 왕의 골육이로소다 이러면서 헤브론에서 충성을 다 받고 유다 지파들로부터 충성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을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서 봅시다. 이 전투를 통해서 블레셋은 완전히 이제 망가 이 전투가 블레셋의 마지막이에요. 이 전투가 이제 어떻게 발전했냐면 이스라엘에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는데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 지형 자체가 그냥 그 지형 자체가 전투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렇게 평지로 있다가 쑥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군대가 와도 한꺼번에 못 들어오는 거야. 이 들어올 때는 소수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다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 여부스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여부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다가 포진하고 거기서 결전을 치르고 결국은 모두 죽고 맙니다. 모두 죽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 블레셋을 거기서 이제 깨끗이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고대 그 구약에 나온 많은 국가들이 깨끗이 사라지는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다윗 때 다 없앴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민족들을 다윗 때 다 통치하고 다 이제 깨끗이 쓸어버려요. 첫 번째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잡으면서 예루살렘을 다윗이 포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봐보십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금 졸리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예, 물을 한 잔 먹고 제가 하겠어요. 예, 졸리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이 혼미하게 돼. 졸리는 제가.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다윗을 다 시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시샘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각 지파별로 군사를 모집할 수가 없었어요. 안 와. 그러니까 다윗의 전투는 거의 90% 이상 자기 사병 가지고 갑니다. 네. 자기 사병 가지고 거의 전투를 해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랑 연대해가지고 전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르는 애들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럼 봐보십시오. 지금 이 블레셋과 이 다윗 병사가 전투를 벌이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루살렘 땅은 누구 땅이 될까요? 다윗 땅이 됩니다. 다윗 땅이. 다윗 개인 사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놀러 가면 그 다윗 땅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땅.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 보면 영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영지.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이 분할해서 가지는 그런 땅이 아니고 다윗 개인 사유의 영지입니다. 영지.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 또 다윗의 개인적 사유지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이 뭡니까? 원래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헤브론이 수도였는데 이 헤브론은 유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가 되기에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유다라는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했고 그런데 예루살렘은 유다도 아니고 다른 지파도 아니고 원래 여부수 족속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윗이 빼앗았기 때문에 거기를 수도로 하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헤브론에 계속 수도를 뒀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다루기는 어렵고 만약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남유다가 아닌 멀찍이 위에다가 수도를 만들면 남유다가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하고도 가깝고 유다 땅도 아니고 전체 지역의 중간인 예루살렘이 수도가 됐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개인의 다윗의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다윗 도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윗 도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을 때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모여가지고 수도를 막 와가지고 버글버글 거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의 안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이미 대군으로 만들어놨던 다윗의 사병들만 채워도 꽉 찼어요. 이미 다윗의 사병들은 엄청나게 많았고 다윗의 그 고위 관료들 엄청 많았고 심지어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처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런 사람들로만 예루살렘을 채워도 상당히 많이 채워졌고 이후에 엄청난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블레셋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레셋을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다윗이 너무너무 오래 좋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탐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빼고 봐야 돼. 그냥 역사만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이스라엘 탐방에 대한 의미가 있고 사실 4명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을 들으려면 다윗 이야기를 한절 한절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해석했다가는 뭐 별로 우리가 배울 거 없어요.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만 좀 봅시다. 처음에는 남북 통일이 했어요. 남북 통일하니까 블레셋이 끼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치면서 블레셋까지 나라가 확장이 됐어요. 나라가 확장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덤으로 예루살렘을 얻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엄청난 이 지혜를 봐야 됩니다. 이 다윗의 지혜가 뭐였냐면 예루살렘의 수도로 옮긴 다음에 뭘 했느냐? 기랏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기랏 여아림에 있던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언약궤만 있으면 되지 아니하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호할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보호할 성막을 만들면 또 누구를 임명해야 되냐면 제사장을 임명해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없어요. 왜? 사울이 싹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을 새로 만들어서 아비아달과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만듭니다. 자, 이게 왜 다윗의 엄청난 뛰어난 지혜였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예루살렘 뭐 수도 이렇게 하다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딱 갖다 두니까 그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세 차례를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하는 거예요. 1년에 세 차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년에 세 차례 뭐 무교절, 칠칠절 이렇게 와가지고 세 차례 딱 오니까 전 국민이 관심이 어디에 쏠리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탁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리석은 게 뭐였냐면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 사울은 어리석은 게 뭐냐면 제사장들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전혀 반대로 언약궤를 귀하게 여겼고 제사장들을 새로 레위 지파들을 새로 북돋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의 나라가 아니라 종교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딱 맞아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수도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금세 그렇게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게 저는 이제 이 다윗이 대단히 똑똑하였다. 물론 이게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육체적인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다윗의 대단한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이죠. 그 언약궤를 빨리 가져왔던 거예요. 그게 너무 즐거워서 그게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 봤을 아니 우리가 시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즐거워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육의 관점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걸 집중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 가지고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즐거워하다가 옷이 벗겨지는 사건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윗을 통해서 안정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블레셋을 뽑아냈어요. 뽑아냈고 그 다음에 남북 이스라엘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의 제국이 됩니다. 제국.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엔 많이 나와 있는 암몬족속 있죠? 암몬족속, 모압족속, 에돔족속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근데 걔네들을 다윗 때 싹 쓸어버려요. 다윗 이전에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가나안 땅의 맹주들이었고 성경만 열면은 암몬, 모압, 뭐 에돔 뭐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또 들어도 또 몰라. 뭐 이름들이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정복한 게 다윗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자기들의 내면을 국가의 내면을 딱 왕성하게 다 한 다음에 블레셋까지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남북 통일하고 예루살렘 딱 만든 다음에 왕권을 딱 만든 다음에 그죠? 왕권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 공격한 애들이 암몬이었어요. 암몬 백성을 공격하는데 암몬 백성도 쉽게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로 누가 군대 장관이었냐면 요압 장군이 군대 장관을 하면서 쉽게 암몬족 속을 막 쳐가는데 이스라엘 내부 다 통일했죠. 그 다음에 암몬 애들도 쉽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쉬고 있던 다윗이 그때 간음죄를 저질러요. 그때 외부 전쟁 첫 번째 외부 전쟁에 암몬 전쟁에 나가면서 다윗이 첫 번째 죄를 예루살렘에서 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 족속을 몰아넣고 이제 다윗은 유다의 왕관, 이스라엘의 왕관, 암몬족의 왕관 세 개를 딱 쓰게 됩니다. 이제 세 개를 써요. 이게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요단 동편에 있던 모압과 에돔을 정복했고 모압과 에돔 뭐 여러분 어디 있다고 뭐 생각하면 안 돼요. 하여튼 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아주 못돼 먹은 나라들 있잖아요. 모압과 에돔 그리고 마지막에 수리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고대 시대에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요. 엄청난 제국을. 이스라엘, 암몬의 왕, 모압, 에돔의 왕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다윗이 정복하는데 그 땅의 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작죠. 근데 고대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제국이 이스라엘은 제국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제국입니다. 이스라엘 제국이 거느린 땅이 애굽의 전성기 때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땅은 애굽의 최전성 시대랑 비슷한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 지역의 최강대국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엄청난 주변 사람 다 짓눌러버리고 다 조공받고 누구나 다윗이 가면 벌벌 떨고 그냥 항복해가지고 내가 조공받칠 테니까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랬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딱 두 번 다윗과 솔로몬 때 요때만 반짝하고 지금까지 완전히 엉망이 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서는요 다윗이 떠날 수가 없어요. 다윗인 그 지역을 다 통치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로마라 그래도 또 다른 다윗이 온다 그러면 로마도 이길 것 같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의 이제 다윗 이제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이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그 뭡니까 그 궁금하지 않았나요? 뭐냐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막 했거든요. 뭐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뭐 단 지파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가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 삭개오는 무슨 지파의 사람이다. 또 뭐 뭐 누구는 누구 지파다. 또 뭐 어디 뭐 그 어릴 때부터 난 소경은 어디 지파다. 이런 거 안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진 않았나요? 아무도 안 궁금했구나. 저는 이게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지파별로 있었고 이 지파라는 것이 끈끈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신약에 올 때는 지파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지파 얘기를 바로 그 지파를 없애버린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파 자체에 힘을 쭉 빼버립니다. 각 지파의 백부장, 아니 각 지파의 장로들의 힘을 다 빼버리고 다윗 왕권으로 중앙 집권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전혀 새로운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저런 새로운 거예요. 막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듯이 쳐다보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때 제국을 만들고 다윗 때 이스라엘을 새로 정비하고 다윗 때 완전히 새로운 국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화가 날까요? 시작. 지파 장로들이 화가 나죠. 예. 이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 지파의 유형성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와요. 더 이상 지파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당시에 힘을 빼버렸던 지파애들이 사실 다윗을 노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노리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다윗을 노렸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러면 사울 계열의 사람들이 다윗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다윗을 노리고 있었냐면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왕권 경쟁을 하면서 다윗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년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다윗의 말년에 고통을 당할 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끝까지 돕지 않냐고 다윗을 힘을 쭉쭉 빼는 것이 다윗의 말년입니다. 자 이제부터 다윗의 말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인생이 좀 보이나요? 다윗의 인생이 좀 보이는데 이 다윗의 이제 말년이 사실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년이 뭐냐면 끝없는 전쟁. 다윗은 끝없는 전쟁했고 모든 지역 제국을 다 통치하였을 때 다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다윗은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젊었어요. 정정했을 때 그때
끝없는 음모와 폭력, 그리고 노골적인 무장 반란, 이런 것들이 다윗 밑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이 이제 제국을 만든 다음에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단체들이 뭐냐면 왕위 계승자들입니다. 왕위 계승자들. 자, 봅시다. 우리가 3장 사무엘하 3장을 봐볼게요.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을 보면요. 2절을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이노암의 소생이요. 큰아들이 암논이죠. 근데 암논은 아이노암의 소생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또 나발의 아내입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아들이에요. 아비가엘의 아들입니다. 셋째는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은 누구냐면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나냐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이라. 이 뒤에 솔로몬도 있고 이 자녀들이 뭡니까 이게? 이게 근데 이 자녀들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전부 다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일부 다처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거나 역사를 해석할 때는 지금 21세기의 시각으로 그때를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는 자가 일부 다처제를 해 왕이지만 왕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일부 다처제를 해 이렇게 그때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전부 다 무시하고 그 사람을 그냥 나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땐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역사를 볼 때 지금의 시각이 아니라 그 당시의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때를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이 다윗은 일부 다처제는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냐면 되냐면 그가 일부 다처제를 했기 때문에 나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아니 어떻게 한 일국의 왕이 될 사람이 일부 다처제를 해 왕 끌어내려 이렇게 왕을 끌어내리지 않아도 일부 다처제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괴롭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도 아니고 이 몇 명을 이 안에 몇 명에다가 이 아들들 보십시오. 전부 다 이름 봐봐요.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야인놈 막 비슷하잖아요. 이런 식의 그 엄청난 하나하나가 엄청난 애들이에요. 이렇게 딱 놔놓고 보니까 다윗이 덜컹 이제 덜컹입니다. 덜컹. 다윗은 덜컹. 그래서 이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그대로 열왕기상 봅시다.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을 봐 볼게요.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성품 뭐냐면 아들들을 꾸중하지 않아요. 아들들에게 섭섭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약한 다윗이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강해요. 내면으로는 자기 자식들한테는 자기 부인한테는 싫은 소리를 못해요. 그러면 그 집은 큰일 납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좋게 좋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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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그 단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빠가 자녀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하면 그 집안은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얘들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했다가 얘네들이 전부 다 다윗을 대항하는 세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아빠 엄마가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걔가 짜증을 내더라도 분명히 바른 것은 바르게 지적을 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되니까 완전히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집안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울의 가문. 이 사울의 가문들을 다윗이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이미 다른 아내가 되어버렸던 사울의 딸 미갈과 다시 재결혼을 합니다. 미갈과. 그러니까 이게 미갈이 좋아서 미갈을 부른 게 아니고 사울 세력들을 끄집어 드리려고 미갈과 정략적 결혼하게 되는데, 오히려 미갈과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므로 오히려 사울 세력들과 또 등을 돌려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각 지파의 장로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제 거의 말로가 살얼음을 걷듯이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하나 발생하냐 그러면요,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13장을 봐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2절에 보니까 어떤 흉측한 일이 있냐면, 저는 처녀임으로, 13장 2절에 저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마를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즉 배가 다른 누이니까, 배가 다른 여동생이니까 큰아들 암논이 그 다말이란 여동생을 심하게 짝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흉악한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울고 있는 그 다말을 아주 인격 모독적으로 가버려 이렇게 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걸 누가,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딱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그런데 압살롬은 힘이 없으니까, 압살롬은 힘이 없으니까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2년이나 기회를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진짜 무서운 사람은 부르르 떨고 화내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탁 얼굴 딱 포커페이스 하고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을 하면서 뒤에서는 그 암논을 잡으려고 딱 계획을 잡습니다. 봅시다. 13장 22절 볼게요. 13장 2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어때요? 옳고 그름을 말 안 해요. 야, 저는 압살롬의 이 차분함, 냉정함, 예, 본받고 싶습니다. 가가지고 막 옷 벗고 막 나와 형님은 다야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걔네들은 초보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시비간에 묻지도 않아요. 옳고 그름도 묻지 않습니다. 가만히 입 닫고. 그러니까 그 암논이 뭐랄까, 아 제가 잊어버렸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까지 쭉 놔둡니다. 그리고 23절에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하고 다 모아요. 모아서 그때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일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2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37절 봅시다.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루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스루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어차피 큰아들 죽었는데 이 압살롬까지 빼앗긴 것이, 잃어버리기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우리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면 참 기분이 이상할까요?
둘째 아들인데 큰아들 죽였어. 그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가만히 요압 장군이 보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이 이렇게 삭삭삭 얘기해주고 압살롬이 다시 귀환합니다. 귀환하는데 다 그런 것 같아요. 압살롬을 보면은 반가운데 계속 보면은 큰아들이 생각나고 압살롬이 또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계속 보면 큰아들이 생각나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압살롬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압살롬과 대화를 안 해요. 그럴 때 압살롬 혼자 뭐야 나를 복귀를 시켜놓고 나를 왕따를 시켜?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압살롬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발가락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미남이에요. 물론 여러분과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발부터 머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고 더욱이 이 머리가 기름기가 그러니까 그 머리가 그 옛날에 안정환 머리처럼 탁 머리가 촐랑촐랑 그런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가 그때부터 또 몇 년을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러니까 저는 압살롬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고 작업을 펴입니다. 4년이나 작업을 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쿠데타를 또 제압했던 게 누구였냐면 압살롬을 제압했던 게 누굴까요? 시작! 요압 장수가 단창으로 찔러가지고 결국은 죽였죠. 죽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죽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사무엘하 20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은 이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윗의 사병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전쟁에 참여해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20장에 뭐라고 합니까? 맨 위에 세바의 반란이란 제목의 소제목에 써 있죠.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을 죽였는데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탕평책을 써서 비록 압살롬을 따라갔어도 내가 그 사람들을 잘 기용을 해가지고 평화롭게 이 나라를 끌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압살롬의 부하들을 잘 따돌렸습니다. 압살롬의 부하들을 잘 따돌렸어요. 그런데 다윗을 따라대 병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뭡니까? 실컷 싸웠더니 압살롬 편 들어주네요.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여러분 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은 요압 장군에서 곧 제압이 돼요. 요압 장군에서 곧 제압이 되는데 요압 마음에도 다윗에게 섭섭한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때 이 세바의 반역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아까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연합체들이 세바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뭡니까 다윗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주 갈골이 깊어졌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여러분 알게 뭐냐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여러 신복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을 관료로 써야 됩니다. 그 사람을 괜히 탕평책 쓴다 그래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골고루 써야겠다. 여러분 내부에서 쿠데타가 나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서 압살롬 사람들을 전부 다 감옥에 버려버리든가 아니면 죽이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괜히 자기 민족이고 자기 아들 따라다녔으니까 그래 니네들 괜찮아 내가 오야 너희들 회개만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오케이 봐줄게 그랬더니만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결국은 다윗은 이제 마지막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건 바로 이 세바의 반란이 다윗의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시간 동안 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봤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참 그 하나님의 개입이 그때그때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왕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도록 모든 걸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딱 유다가 하자마자 다윗 네가 가서 왕이 돼. 다윗이 왕이 딱 되니까 북이스라엘이 한 2년 지나니까 흐물흐물 힘이 없어가지고 항복합니다. 와 그러니까
나이가 커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블레셋이 겁 없이 뭐야 다윗이랑 한번 해보자 와가지고 그냥 왔다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특별히 다윗이 뭔가를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씩 둘씩 제국을 형성해 나가는 걸 보는데,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에 쓴뿌리는 대가를 받아요. 대가를. 야,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건 맞아요. 그 맞는데 그럼에도 그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쓴뿌리는 하나씩 둘씩 대가를 받는데, 어떻게 대가를 받습니까? 20년, 30년, 40년 후에 그때 뿌린 씨앗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죄를 졌으면 지금 대가를 받으면 좀 괜찮은데, 30년 전에 졌던 죄를 지금 대가를 받아버리니까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는 30년 전에 지은 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죄 짓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죄 짓다가 30년 후에 나 죽을 줄 알았는데 그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우, 나 벌써 지금까지 살아있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죄에 대한 대가가 우리한테 올 때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방식으로 죄에 대한 보응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께 칭찬 듣고 주님에게 정말 쓰임받고 이거와 그런 와중에도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또 하나님이 또 책망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